독재로 공안자, 독재로 공안자, 독재로 공안자, 독재로 망한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박병수 의장님,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명확한 확인과 대처 없이 본회의가 강행되고 있는데 추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님까지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는 예방이 최선의 방역입니다. 확인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예,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으로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보좌진이 통화하는 내역을 들었다. 예, 확진자가 한 명 생겼는데 예, 이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제기됐습니다. 의장은 사무처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시켰고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만은 다시 의혹 제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국민의힘 보좌진과 함께 CCTV까지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지금까지 국회의 안전을 위하여 심지어는 부의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흘 이상 국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이낙연 대표 자신도 벌써 자가격리를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공식 협상에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